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요. 네. 탄핵 부결시키면 그걸로 사기가 죽고 그냥 그 상태로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국회 표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부결시키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회 앞에서 일요일 날도 월요일 날도 계속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네. 계속 하잖아요. 계속합니다. 네. 이게 얘네들이 생각 못했던 거고 국민의힘 당사 아,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악했죠. 거의. 와. 진짜 다 졸로 몰려갔어요. 국민의힘 저걸 어떻게 이게 찢는 거예요?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 네, 다 청년들이에요. 깃발 찢기고 있잖아요. 네. 아, 국민의힘 깃발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 국회 의사당도 거기가 이제 앞에 있는 큰 도로가 중심이고 네. 네. 그쪽 사이드로 나왔을 때 저 한번 보세요. 저 어떻게 평일 날 이루어진 이벤트. 어제예요, 어제. 어제 저녁입니다. 네, 어제예요. 네. 와, 와, 평일에 저 끝까지. 꽉 채워버렸네요. 오늘도 와. 저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런 것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뭉쳐져 있으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안 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저거 들어오거든요. 네. 실제로 자기 지역 사무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또 만약에 윤석열 탄핵을 회피한다면 저는 확실히 죽은 정당. 지금도 현재 상태는 부고예요. 네. 다만 아까 그 문장 하나 있었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지금 부고 상태에서 다시 관 열고 단 뚜껑 뚫고 나오는 방법이 한 번은 있어. 기회는 있어야지.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또 뭐 불성립하거나 부결시키면 어떡해?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 정당 해산이에요. 정당 박살 해산. 납니다. 박살. 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선착순이에요. 그래 빨리 와. 빨리 와야 빨리 돼요. 와야 돼. 선착순이야. 200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명으로 통과되면 나머지 죽는 거예요. 네. 네. 뒤늦게 발 담궈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를 적당히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잖아요. 안보를 박살내고 경제를 박살내고 민생을 박살내고 모든 것을 박살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참고 넘어가냐고요. 맞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국민 향해 총칼 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제주, 광주, 경남, 대전, 강원, 충남, 세종, 전남, 부산, 울산, 충북, 대구, 경북, 전북까지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촛불과 응원봉 연대. 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기고요. 저렇게 꼼수를 쓰면 쓸수록 왜 우리가 이런 전국을 보면 막 궁지에 몰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걸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꼼수를 쓰다 더 망해요. 그냥 쿨하게 네. 아 씨발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저 새끼 포기해. 이게 활짝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탄핵당 하면 자기들 괴멸된다고 탄핵 안 시키는 게 더 괴멸이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들 뭘 몰라. 권성동이가 지금 친윤이잖아. 권성동이가 박근혜 탄핵하고 지금까지 정치 생명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야 부정선거 의혹 네. 믿는 그 윤석열 같은 광기 어린 망상 속에 살아가는 그 극우 지지층 그 틀투보만 보는 그런 사람들 아주 십몇 프로만 딱 보고 가겠다라는 건데 망하는 거예요. 십몇 프로도 안 됩니다.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을 지켜줄 지역이 있느냐 대구 한번 볼까요? 와 대구 동성로. 야 제가 알마다 지금 촛불 열리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집회를 다녔지만 네. 대구에서 저 정도는 와, 끝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저거 쉴드를 못 치거든. 네. 속마음 속에서야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부가 언론 인터뷰에 정신없이 윤석열 뭐 탄핵 잘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네. 그건 쉴드 못 친다고. 못 칩니다. 이건 뭘로 쉴드 칠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견딜 수 있겠냐고요.
저거 지금 저런 식으로 실명을 걸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강대식이, 권영진이, 김기웅이, 김상훈이 얘네들 보면 하나같이 존재감 없다. 몇 명 빼고는. 그러게요. 유영하. 김승수,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얘네들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티죠. 물론 얘네들은 어떤 생각일 거냐면 탄핵 반대하고 대구에서는 살아남아야지 할 텐데요. 국회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거 법 걸기 나름으로 윤석열 식으로 만약에 제일 거면 다 내랑 공범이 돼버려요. 네. 제가 그래서 107명 고발했잖아요. 추경호 포함.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란에 국민을 싸죽이려고 했던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양심이라도 조금 있으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 다음에 후보 안 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왜 들고 이재명이 나와. 왜 튀어나옵니까 거기서? 아니,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건 막아보겠다고 저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어질 줄 알고? 전혀 더 만들지. 만장일치제 아니야. 전혀 공감대가 없어. 윤석열 찍었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찍을 거라는 사람인데 지금. 뭔 개소리야. 그리고 그다음 거는 각 국회의원실이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붙고 있는 데자보 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 물론 당장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저거 읽어보지도 않겠죠. 근데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분노의 물결이 일종의 놀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국민 80%는 기회주의 성향이 있다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청년들, 10대들 포함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응원부 들고 나오는 이유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계속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는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를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요. 그 응원봉 나오는 게 단순히 그냥 이거 봉 불빛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이돌 팬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라서 되게 상자에 이렇게 귀하게 보관해서 본인 좋아하는 사람 콘서트에만 씁니다. 왜냐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예뻐가지고 네, 네. 살라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저 있거든요. 막 8만 원. 전 뉴진스 봉이 있는데 그 6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네, 팔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한테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만 해도 선거 때는 표 규거라던 권성동이가 정작 탄핵 표결 안 하고 도망갔다.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선거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총선 있으면 민주당 250석이에요. 저기서 이건 쉴드를 못 친다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제가 항상 그 정치 이론 중에 리스크 제거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에 리스크가 크면 네. 네. 김남국 코인이 논란되잖아요. 일단 제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큰 리스크잖아. 이건 너무 커요. 이 제거를 해달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데 네. 안 했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다니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뽑아준다 그러는데 역사에 박제해가지고 지금 이 계엄 해제에 탄핵안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 심판을 해야 돼요. 절대 네. 잊지 맞습니다. 말고. 맞습니다. 그 명단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충청도 쪽에 국민의힘 일부 의석들이 있잖아요. 네. 강승규, 송일정, 뭐 네. 장동혁, 박덕흠 이런 사람들도 네. 충청도 분들도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니들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상황 있잖아요. 광주가 사실 5.17 계엄령으로 결국 그 다음 날 5.18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대구든 강릉이든. 저기 충청도 쪽이든 간에 계엄령이 일어나서 국민 다치는 건 순간인데 그럼 윤석열 내란범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은 국민을 지키라는 샘플로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직을 박탈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못 버틴다니까요. 맞아요. 오늘 시점 화요일이고 토요일까지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벌써 5명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네. 지역 사무실 가면은. 특히 요즘에 타겟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김대섭이 또 그거를 또
국민의힘에서 유독 타겟이 됐잖아요. 안기령 대변인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너무 대비가 되니까. 예. 안기령 대변인은 계엄군과 그냥 맨몸으로 총에 총구에 맞서서 맨몸으로 싸워가지고 BBC나 외신에서도 그냥 그 생생한 현장이 나왔죠. 용감한 시민으로 네. 나와버렸는데 같은 연령대에 같은 또 지역구에 하필 현역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재섭 의원은 재섭게. 재섭게. 이름도 하필 재섭이야. 재섭게. 재섭게. 마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소신 있고 윤석열에게 쓴소리하고 합리적인 척 방송에서 이미지화 했잖아요. 근데 실제 뒤에서 나눴던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는 나 어떻게? 어, 뭐. 나 어떻게 뭐 지역구 선거 선 너무. 뭐라 하는데. 너무 욕 많이 먹고 있어. 네. 그러니까 네. 1년 후면 다 뽑아줘. 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꼰대들 국민의힘 정당에서 청년이 몇 명 뽑히는 거는 다른 목소리, 좀 개혁적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사무실에 아, 어디에 아, 군조 하환이 지금 저 하고 돈 너무 돈이 아까워 죽겠네. 너무 돈 아깝다. 아니 저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도 진짜 오물풍선을 나눠도 그러니까 아까운데. 쓰레기를 버려도 아까울 판에 저렇게 예쁜 꽃을 근조한에 갖다 놓더니 아유 저거는 저 여러분 그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민주당 쪽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고 맞아요. 있는 네. 저거 사실 받고 저게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분노의 마지막 지점이 저런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막 끝까지 반대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죽었다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네.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에 먼지가 되지 마라. 배현진. 예. 결국 배현진이도 저걸 못 버틴 거죠 지금. 예. 일단 탄핵 뭐 투표 안 하면 공범이요. 찬성 반대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나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야 투표 안 하는 건 좀 너무해. 당론으로 안 할게. 그런데 이거 부결시켜줘. 여기까지는 지금 만들어진 분위기 같아요. 그러면 108명이 투표장 들어가면 8명 배신하는 건 난 어렵지 않다고 맞아요. 지금 배현진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 있나를 살펴보려면 배현진을 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빠르게 방향 태세 전환하는 게 이제 배현진인데 아니 근데 네. 정말 정말 네. 국민의 의원이나 민주당 이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데 네. 여기부터 딱 여기를 봐라 배현진을 봐라라는 얘기에서 배로미터라고 합니다. 맞아요. 배로미터. 이른바 배로미터. 배로미터.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니 배현진은 심지어 얼마 전에 안진호 소장님한테 만나가지고 어 소장님 막 이랬어요. 웃겨가지고 식당에서 네, 이제 미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랑 상관없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나올 겁니다. 최소한 당론으로 그 퇴장시키는 짓은 저는 못할 거라고 일단 보고 네, 네. 근데 기표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놓고 찬성해놓고 SNS에 나 고심 끝에 찬성했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그 찌끄러기 남아있는 지지자들이 막 협박하고 이러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이거 부결시키면 잠잠해지겠지 했던 것 같아. 도불 지르는 거지.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결됐다고 하니까 울며 불며 돌아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될 때까지 나올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 계속 나올 겁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아니 매일 나와 매일. 그 부결된 날 11시까지 있었거든요. 11시까지 있었는데 거의 10시 반 넘어서까지 국회를 다 포위하고 계속 집회 시위하고 있었고요. 10시까지는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계속 그 앞에서 제가 집회 시위했었어요. 제가 3시까지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새벽 3시 15분에 가면 그 차로 지나가는데 그 문마다 시민들 쫙 줄 서서 에어 쌌습니다. 못 나오게.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뭐 차를 국회에다 세워놓고 못,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현역 의원인 줄. 아, 근데요. 이야기를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민의힘 여러분. 윤석열이 사람 새끼입니까? 그렇죠. 니들도 욕한다며. 지금 탄핵 반대하는 애들도 욕한다며. 무슨 미친 짓인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거를 정파적 이익 때문에 자기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드라마로 반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이런 사건은 짧게 끝나면 기억에 사라져요. 여러분 그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그 당시 그 새누리당 포함해가지고 234명이 찬성했던 기억만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김진태가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고 했던 건 기억이 지금도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 어떤 그 반역의 느낌
저 퇴행적 느낌은 기억이 오래 안 남는데 한 주 가고 두 주 가면 굉장히 각인돼요. 정치 생명 끝내는 거예요. 내가 대구니까 나는 상관없어? 불가능하다고 일단 봐요. 내란 공범은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근데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 시점으로는 뭐 배신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 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를 생각하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보고. 맞아. 그때 박근혜 탄핵했던 권성동, 주호영, 이준석이 뭐 유승민 다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질이 돼 진짜. 자,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토요일까지 좀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네, 한 번 기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 가면 니들 뒤지는 거야. 그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윤석열과 같이 탄핵될 거야. 크리스마스까지 가면 죽는다 진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전주거든요. 네. 우리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 그 전에 끝나야지. 이번 주가 진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 정치 생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새벽 나그네님 감사드리고요. 진춘식님,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지혜로워서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현장을 지켜주신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는 진짜 요즘에 집회 현장 짤 하나하나가 눈물 나더라고요. 아, 국민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신경홍님, 늘 감사합니다. 새날가족 덕분에 항상 힘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새날 여러분도 같이 힘냅시다 하셨고요.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실 타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도 이제 200만 가야지. 네, 가야죠.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새날이 벌써 100만 됐냐고. 벌써라니. 우리처럼 열심히 한 방송 있으면 나와보라. 예. 네. 아니, 저 이제 집회 현장에서 가면 시민분들이 알아봐주면서 저 새날 구독자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이쪽 진영에서, 우린 진영 방송이잖아요. 네. 어중간에 끼어서 진보 보수 중간에서 재밌자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독보다 중요한 게 논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슈에 대한 이슈 파이팅. 그럴 때 새날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그 알고리즘에 이렇게 또 많이 뜬대요. 맞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끝.